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다른 모든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착공을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의의를 가진 사람이 없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 12월 29일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대구 부산 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난공사 구간이었던 대전 대구 구간이 제일 늦게 완공이 됐고 나머지 구간은 완공되는 대로 부분 개통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기술로서 고속도로 건설이 가능하겠는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지 않은가? 기술과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10년 걸려 만드는 고속도로를 2년 반 안에 완공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기술, 돈, 공기가 모두 합당하다고 쳐도 과연 고속도로가 긴급하고 시급한 투자냐 하는 야당과 세간의 반대를 박 대통령은 자신감 있게 반박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앞으로 이틀이 지나면 69년도를 특히 60년대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70년대를 맞이하는 이 연대가 바뀌는 마지막 시기에 경부 고속도로 중 대구 부산 간 123km와 또 언양에서 울산까지 가는 15km 합계 14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공사가 오늘 개통을 보게 된 것을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충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작년 2월 1일 날 서울 부근에서 시공식을 올리고 지금 약 2년 만에 전 구간 428km 중 오늘 현재로 대전과 대구 구간 150km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대전과 대구 사이는 여러 가지 난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공사가 늦어서 내년 6월달이면 이것이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부산 간 옛날 이수로 천리길이 한양 천리길이 일일 생활권으로서 불과 한 4시간 반 내지 5시간의 거리로서 완전히 개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공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반대도 있었고 현재 우리 형편으로서는 다소 무리한 그런 공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방대한 공사를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술로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와 설령 기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한 방대한 재원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기술과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선진 국가에서도 이러한 공사를 하자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 걸리는데 2년 내지 2년 반에 이것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좀 무모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기술도 좋고 재원도 좋고 또 2년 반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행편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문에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러한 고속도로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다른 모든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착공을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의의를 가진 사람이 없고 모든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